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3부 토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얼른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토건 큰 하락이 나와서 주주님들 걱정이 또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로 걱정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빠르게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매매 타이밍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3부 토건 강력한 매수 시점 13일에 또 알려드렸죠. 이번에도 제가 삼부토건의 이슈 그리고 주가의 방향 어디서 매수매도를 해야 할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쉬지 않고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한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칭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칭범에게 돈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현재 3부 토건의 가격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신용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 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현재 신용매매 잔고율이 감소를 해줬죠.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3부터 1은 투자 경고 종목도 아니에요. 굉장히 현재 주식 자체가 깨끗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신용장고율이 하락한 이런 주식은 굉장히 상승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을 보시면 이 3월 15일과 그리고 2월 말이죠 차트 상하로는 이 지점들인데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 완벽한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끝이 아니죠 현재 외국인 거래 동향을 조금 보시면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는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형 매집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락형 매집의 특징이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 변동성이 있습니다. 3부 토건 수급이 몰리는 즉시 바로 다시 전고점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이번에도 큰 수익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상승과 하락 시점을 좀 많이 알려 드렸죠. 영상 짧게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좋았다고는 볼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 주식이 20%가 넘게 단몇 분만에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을 좀 시작을 했었고, 자 다음 영상.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 9구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성 델타테크도 한달 전부터 계속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제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 결국 40%가 넘게 급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제가 좋은 매수 타이밍도 알려드렸고요. 주주님들 손실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이번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3부 토건 관련해서 슬슬 변동성이 굉장히 또 커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13일에 3부 토건 매수 시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번에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3부 토건이라는 주식 자체가 현재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도랑 그리고 매수 타이밍다 잡아드릴 건데 기존 주주님들에게는 좋은 매도 타임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을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사실 엄청난 건 아니에요. 잖아요 그냥 이번 3부 토건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에서나 혹은 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 을 위해서 한두 번은 그냥 보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겨우 매수매도 알려주는 게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유료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이상한 놈들도 진짜로 많은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닥가서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 진짜로 별거 아니에요. 저는 금전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바닥에서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시기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터 변동성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제발 바닥가서 다음 주는 좀 안전하게 제대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3부터건이 최근에 큰 상승을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상승 동력이 과연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재건 소식입니다. 3부 토가는 정말 재건 소식이 있을 때마다 크게 상승을 해준 이력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 소식으로 엄청나게 재무가 뭐 크게 변하고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건 이슈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사실 오를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다? 세력들에게는 사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절대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을 상승시킬 근거가 그들에겐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3부터 거는 그러한 관점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볼수 있죠. 자, 아직 3부 토건은 재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전 협상까지 이미 준비가 된 상태라고 기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영원한 전쟁은 없습니다. 무조건 재건 관련 호지가 꾸준히 계속해서 나와줄 거예요. 재건 관련 호지가 있을 때마다 3부 토건 외인들 매수세 상위 1위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사실상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란 뜻이에요. 수급이라는 것은 정말 매 시간, 매 초마다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곧 다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면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큰 상승도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주주분들 안심하시고 좋은 위치 제가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얻어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현재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영상은 좀잘안 보시고 매집주만 좀 받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좀 준비한 영상이니까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도 이번에 바이오 종목 제가 또 새로 넣었는데 저도 정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들은 좀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3부토건 변동성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서 안전하게 매매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0일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율을 미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 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해 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 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 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 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